11월 23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세 가지 환상 본문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모스를 여로보암에게 고발하고 아모스에게 선지자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금지당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가 받은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직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명령하신 명령이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어디에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앞선 자가 되어 여러 사람을 지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학위, 졸업장, 화려한 경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리하셨습니까? 우리 입술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금주의 암송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에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